다뤄지지 않았던 소재여서 신선했고요. 이전에 없었던 캐릭터였던 것 같고요. 이걸 어떻게 찍지? 이게 어떻게 스크린에 옮겨질까?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서복을 지키는 마지막 임무를 맡게 된 전직 정보국 요원 기현이 서복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휘말리게 되는 일종의 로드무비. 죽음을 앞둔 기현과 죽지 않는 서복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로 설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, 서로를 알게 되고 몰랐던 부분들을 깨우쳐가는 서복과 기현의 감정 변화 속에서 질문을 던지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. 서복은 이제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존재죠. 연구소가 선박이 된 거는 방주라는 컨셉이 있었어요. 일상적인 주거의 형태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인류 구원의 씨앗을 갖고 언제든 떠날 수 있고, 그 안에서 이제 서복이 평생 산 거죠. 서복의 집이에요. 밖에 나가지 않아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거죠. 촬영을 하고 있어서 이 세트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정말 민기현이 된 것처럼. 여러분 지금 시장 한 가운데에서 싸우는 장면 보여주세요. 시장 여기가 가장 우리 영화에서 편하고 좀 약간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구간? 가서 말려야 되지 않냐고요? 그럴 필요 없어요. 저게 사람 사는 거죠. 너 누구냐? 안가를 어떤 식으로 잡을지 고민 많이 했어요. 여기서부터 기현은 서복한테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. 야, 함부로 건들지 마라. 가만히 있어. 말은 그렇게 거칠게 하지만 손가락 사이 이렇게 힘을 딱 줘.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. 하루종일 뭐해 거기서? 제가 보호해줘야 되는 인물이지만 굉장히 큰 존재라는 생각을 했어요. 바다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. 만질 수 없는데 만지고 싶은 그 영화 전체적으로 강조했던 이미지인데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다는 건 너무 공포스럽잖아요. 죽는 기분이 어때요? 그 양면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뭐 이런 느낌? 하여튼 마음대로 할 거면 다 간다. 굉장히 디테일한 배우다. 잘한다. 일부러 이렇게 했거든. 고민도 많고 준비도 많이 하고. 제가 상상하고 읽었던 시나리오 그 이상을 더 풍부한 감성과 표현으로 민기현이라는 인물을 연기해 주셔서 와,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실 수 있지? 현장 진행함에 있어서 배려하는 게 너무 눈에 보였고 참 기억에 남는 배우가 될 것 같아요. 저한테는 좋았죠. 박보검이잖아요. 서복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많이 힘들겠구나, 되게 많이 고민하겠구나. 어떤 테이크에서 확 잡아먹는 느낌이 있으니까, 저뿐만이 아니라 스태프들도 모니터 보다가 막 와 막 이러면서 봤었으니까, 박보검 씨가 안 하면 이걸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을 만큼 서복은 박보검으로 각인이 돼 있더라고요. 저한테 서복에서 보여지는 배우 박보검은 정말 새로운 모습일 것이다. 둘, 셋! 조우진 씨가 가지고 있는 배우로서의 어떤 날카로운 면 때문에 제가 연기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완벽하다. 정말로 진짜 감탄했어요. 강영남 선배님이랑 연기할 때는 서로의 감정을 교류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워낙 연기 잘하시는 분이고 그 임세은의 이미지에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. 병은 씨는 임기 응변도 뛰어나시고 무엇보다 되게 유머러스하세요. 신학선이 신화를 쓸 때보다 그 이미지가 좀 바뀌었달까? 오랜 시간 준비하고 꼼꼼히 후반 작업해서 서복이라는 영화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. 영화 서복,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